제가 가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. 오늘 장모님 생신인 걸 깜빡했지 뭡니까? 죄송합니다. 오늘 아이가 갑자기 아파가 제가 갑자기 배탈이 심하게 나서 오늘 회식을 내일 뵙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여기요. 저 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대장으로서 여군 선배로서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. 임소희도 알지? 여기는 군대고 임소희는 군인인 거. 그럼 좀 군인답게 행동해. 네? 훈련 잘하고 업무 잘 보고 뭐 적응도 잘하는 거 좋은데 외모는 포기가 안 되나? 뭐 이런 거라. 스스로 생각해봐. 과연 그게 군인다운지 다른 여군들한테 패기치는 건 아닌지. 오늘 화장이나 복장만 해? 잘 못 들었습니다. 지금 패기친다고 하셨습니까? 편견. 내가 그 깨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. 지적하신 화장이랑 복장은 엄연히 퇴근 후 아닙니까? 어쨌든 사무실 간부들 오는 자리죠. 안 왔지 않습니까? 애초에 안 올 거란 거 알고 있었습니다. 제가 과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치겠습니다. 대신 대장님도 말씀이 조금 과하시긴 했으니 그 부분은 사과 부탁드립니다. 됐다. 용기 안 나시면 술 더 시키겠습니다.